함께 쓰는 바다에 해고염수를 버리는 것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일본은 전 인류의 바다에 독극물을 넣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IAEA 보고서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보고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IAEA가 인류의 생명을 걱정하고 인류의 안전을 걱정했습니까? 후쿠시마의 앞바다에 해고염수가 뿌려지면 가장 먼저 반대해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여당이 앞장서서 해고염수가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국민들에게 먹방 투어를 하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먹방 투어를 하고 수조에 담긴 물을 먹는 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특히나 부산은 국민의 삶을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해고염수 반대를 위해 함께합시다. 정파와 정당 소속을 뛰어넘어 해고염수 반대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도 그 앞에서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송작가 유튜버라는 곳에서 구독자들이 스스로 티를 만들어 있고 전국에서 오늘 이 집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투쟁은 부산만의 투쟁이 아닙니다. 해고염수를 반대하는 전 국민과 함께 해고염수 투기가 막아지는 그날까지 다 함께 싸웁시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고염수 투기 반대 일본 땅에